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19일 수요일 장중 스팟 시간이 좀 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이 너무나 흔들림이 심합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선물로 지금 쉽게 말하면 웩더독이에요.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웩더독이라고 있을 겁니다. 현물이 몸통인데 꼬랑지인 파생 선물하고 옵션이 현물 가지고 놀아요. 왜? 선물을 지금 개인이 4천 계약 사요. 그죠? 기관도 5천 계약 사는데 외국인 때립니다. 8,900 계약. 우리나라 지수 누가 컨트롤 한다고요? 주식 기초 아니죠.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외국인이 지수의 98% 좌지우지합니다. 그것도 오늘 또 맞아떨어지는 날이에요. 그게다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콜옵션 개인이 사면 안 간다 지수.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여러분들 팁으로 삼으십시오. 자, 외국인이 찔끔 161억 그래서 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대량 매도 1070억 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큰 전광판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한 편이고요. 뭐 강하다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상승 중이고요. 자, 반도체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전기전자 안 좋고요. 조선주 조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건설주 현대건설 따라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눌려주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철강 올라가 봤자 별로고 자동차 그만. 증권주 뭐 별 필요 없고요. 자, 오늘 비교적 약세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플러스권입니다. 셀트리온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빨리 짚어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끊어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끊어가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여기 깨지면 끊어 들어갔습니다. 끊어가라고 그랬고. 자, 5분의 3 끊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채워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짧게 끊고 나온 선수도 있고요. 처음 매수 들어가가 여기서 끊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우 선수는. 그리고 양양 선수가 항상 보면 저하고 타이밍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직장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추가 다시 60% 비중 줄였던 것 다시 80% 추가했습니다. 80% 올라타면 나머지 전부 풀베팅. 밑으로 쳐져도 50만 6천원 4천원권 와도 다시 실을 겁니다. 양봉 쓰면. 그럼 적당히 올라가면 추가했던 것 또 끊어먹고 밑으로 쳐지면 그냥 청산할 겁니다. 평균 단가 저기 밑에거든. 49만원이에요. 챙겨 먹고 난 다음에 평균 단가가요. 그래서 풀베팅에 또 어퍼치까지 들어갔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9,900주 오늘도 사고 있다. 걱정할 거 없다. 먹었으니까 또 들어간다. 이것은 거의 분봉 매매 잘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적당히 끊은 분들 계실 겁니다. 자, 50만 6천원 50만 4천원 여기 정도 안 깨지면 그냥 그대로 홀딩. 깨지면 비중 또 축소. 다 던지지 마세요. 비중 축소. 왜?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죠?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셀트리온. 야,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고 여기 다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죠. 처지는 거 쳐다보지 않는다. 왜? 그럼 여기서 왜 끊냐? 밑으로 더 처지면 어떡합니까? 챙겨놓고 다시 간 거고 다시 실어놓고 또 성공.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27분 계신데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13만 9천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양호. 현대차 그만. 여기를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이건 중장기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 저점 권역인 12만원대 정도만 안 깨도 별 걱정할 생각이 없다 말씀드리고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양호 그죠? 양봉입니다. 양봉 양호예요. 양호 인호님 잘 하시니까
시장이 좀안 좋긴 한데 실어 버려. 조금만 더 실어. 여기 주세요. 이노님하고는 잘 모르니까 제가 지금 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불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자. 지금 거의 매수 단가 정도인 것 같은데, 그죠?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올라가면 갈 수 있다. 외국계 소폭 매도입니다. 보시는 분은 30분인데 7번 누르는 분은 몇 분 안 된다. 삼성전자도 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야,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폼을 딱 잡고 있어요. 야, 앞전 상황처럼 되면 좋은데, 그죠? 빡! 뚫어버리면.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지는 느낌으로는 시장을 밑으로 확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엄청 흔들어 대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현대건설. 사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눌려준다. 야, 이게 타이밍이 오긴 왔는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죠? 시장 한만 딱 더 체크하고. 외국계 선물 매도 너무 많거든. 여긴 안 깰 것 같단 말이야.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네. 그리고 코스닥은 매도. 상관없고. 코스닥은 별 관심 없어, 현재. 그 다음에 수량. 선물. 선물 살짝 쳐든다? 손 받기만 하면 좋은데. 일단 여기 잘 안 깰 가능성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 2300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자, 콜 옵션. 30억 사고 있죠? 야, 28억.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풋옵션 생각할 거 별로 없고. 그러면 주가 하락보다는 적당하게 멈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다. 선물을 8700개씩 때리패면 밑으로 뺄 것 같으면 외국인 2000억 매도 넣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흔들길 가능성 높다. 봤을 때 현대건설 오늘 외국계 들어오죠. 현대건설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조금 사세요. 입질 매수 6만. 지금 바로 시장가로. 야, 사실은 여기 사면 좋긴 좋았는데 상관없어요. 온봉 세게 떨어질 거. 아래꼬리 달면 위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산다 그랬어요. 밑으로 쳐져도 살 겁니다. 58,000까지 쳐져도. 여기서 산데 쳐져도 다시 살 거라고요. 손절 안 합니다. 이거 여기 깨지면, 58,000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할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만 사세요. 책임은 못 집니다. 자, 입질 매수 한 5%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사라 그랬어요. 서번트가 미리 이야기했네. 내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했던가? 사! 서번트. 꼬르고 있었어. 꼬르고 있는 것만 삽니다. 뭐 그냥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꼬르고 있어요. 현대차 지지부진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니 적금 대신 사세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려주세요. 손해인지 이득인지 나중에 보세요. SK 이노베이션도 시그널 드렸습니다. 야, 시장 빠지는데 사냐? 산다고요. 진짜 아닌 것 같아. 들어올리죠. 현대건설 살 사람 사세요. 이거 5분봉에서 20일은 올라탔어. 적어도 1봉 기준 안 됐어. 1봉이 더 높은 정도의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기준으로. 양양 있냐? 양양. 세율. 무엇이 힘든지 모르겠는데 힘든 거 있으면 메일 남겨보세요. 제가 또 방송의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같이 흘려주고.
매일 물어봤을 땐 그 이야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이야기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자, 여기 안 깨요, 지금. 잘 챙겨 나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챙겨 나가기. 자, 여기서부터 매도 시그널 줬으니까, 얼마입니까? 57,000원이에요. 5만원에 던질란 사람들은 7,000원 더 플러스 본 겁니다. 그죠? 다시 사놓으면, 먹은 거 챙겨놓고 다시 원래 비중보다 조금 더 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노님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을 조금 더가 아니지 뭐 엄청 더 실을 수 있지 사실은. 엄청이라면 좀 뭐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것이 진정한 분봉 매매입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잘 가던 게 20일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지니까 위험 관리 딱 하고. 음봉을 크게 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깨니까 또 추가 매도. 그러니까 100% 말고 60% 매도했습니다. 60% 다시 사놓고 여기 밀려도 한 번 더 사놓을 겁니다. 양봉되면 그래 빠지면 청산. 빠져봤자 얼마 빠졌습니까? 그죠? 먹은 거 챙겨놓은 것도 있고 올라가면 대박. 자, 보초 쓰는 거기 때문에 말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63 매수 됐고. 자, 현대건설 정도 들고 가야 돼요. GS건설이나 건설주 하나 정도 있어야 돼. 포트폴리오 닥트케이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배터리 내지는 등등등 그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거기다 삼성전자, 때때로는 신세계,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SK텔레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편중 안되게 골고루 업종별로 뿌려놨기 때문에 시장이 적당히 간다면 수익 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잡주 안 들어갔거든요. 양아, 양이 대답이 없어.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이 딱 뒤에 있나?
이더리움 30만 5천 원 깨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늙고 지금 30만 1천 원이잖아. 한 번에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쉬 줘야 돼. 오늘 정도까지는 적어도 쉬 줘야 돼. 이틀째잖아. 그래봤자 5일 올랐는데 이틀을 조정받는 거 괜찮은 거거든. 내일 정도에 가주면 별 무리 없다. 그리고 지금 돌파됐고 박스권 밑에보다 위에 있고 이평선 돌파됐고 5분봉에서 일단 양호.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좀 먹으면서 할게요. SK이노베이션 올라서지 사 그랬잖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재수없는 별명 매직이라고. 사면 가는 매직. 허니 현대차 추가 없음 사. 번트 5일 올랐으면 이틀 정도 쉬는 게 당연한 거야. 하루만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오전에 또 싫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보다 쌈바 비교적 잘 쳐다볼 수 있잖아. 이야기한 거 실컷 들었죠? 쌈바 조금만 추가. 원래 물타기는 쉬운데 불타기 어려워요. 자기 매수단가 저 밑에 있는데 위에서 꼭대리 따라잡으면 이상하거든.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뭔가 높은 데서 사, 그러니까 이상한 높은 데 말고 가격 더 주고 사서 더 높은 데서 팔자. 그 마인드 딱 가지면 그게 훨씬 나아요. 지금 풀빵에다가 엎어치기까지 들어갔거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올라가면 거품만 묶게요. 52만 넘어가면 거품만 묶게요.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45만 산 사람 있어요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야. 거의 제가 말하는 시점이 45만원이에요. 중간에 한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브라질의 제니가 자기가 산 거 보고 남편도 갖다 엎어가지고 2천만원 넘게 벌었다고 좋다고 한답니다. 어저께 장 중반쯤에 2천만원 했으니까 지금은 더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천만원 넘어갈 거예요. 현대차는 사라 그랬죠. 표현해야지. 자, 현대차는 포트 비중에 10% 정도 실어 가세요.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들은 실어 가야 돼. 실어 가 천천히. 적금 넣어놨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가세요. 참, 우리 지우 선수가 대표 선수 맞긴 맞아. 뭐라는 줄 알아요? 걔가 회계 전문가예요. 쌈바 연속 적자 기업이고 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겼잖아요.
아침에 8하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선수들은 여기서 4 하고 제가 딱 채팅방에 날렸거든요. 바로 성공. 근데 자기가 난주 이야기합니다. 너무 선생님이 권하는데 안 하는 것도 도리가 안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숟가락 꼽았습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탈출하겠습니다. 딴 게 보여서요. 딱 까놓고 나오는 겁니다. 야, 참. 얼마 먹었습니까? 5,000원 정도 먹었어요. 그럼 1% 정도 먹었다 아닙니까? 그럼 됐죠, 뭐. 뭘 더 바랍니까? 딴 거, 딴 데서 실컷 먹고 판 거 가지고 다시 들어가 1% 딱 먹고 또 딴 데 들어갔답니다. 어디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가출했어, 애가 지금. 와, 죽인다, 진짜. 야.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침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서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지됨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분봉매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왜 여기가 저항인데 돌파해버렸지 않습니까? 지지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어떻게 밑에 잘못없이 세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가능한 사람들 던지고 목표치 1차 목표치까지 왔기 때문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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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왔고 5분의 3 던지고 다시 들어가. 그죠? 가능하면 좀 안 밀리고 하면 좋은데. 현대건설 바로 간다. 매직이라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가는 매직. 참. 왜? 포인트에서만 이야기하니까요. 아무 때나 자꾸 사라는 게 아니라 사야 사도 될 만한 포인트에서만 이야기한다니까요. 양아, 양아, 너 어떻게 됐냐? 지금 몇 개 남았어? 여섯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다. 그럼 좀 더 추가했네. 자, 4개는 아까 전략대로 밑으로 빠져도 아까 사란 동그라미 자리에서 사고 올라가도 올라타도 산다. 무슨 말인지 알지? 돌리는 거 모르겠다. 이어폰 꽂고 있겠지. 여기 쳐졌다가 올라가도 사고 여기 돌파해도 산다. 나머지 또 몰빵이야. 별일 아니다 지우야. 니 어디로 갔는가 싶어. 니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삼성전자 2편, 21 2편 올라타기 힘들다. 야, 그죠?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야, 셀트리온 더 실어버릴까 이거? 잠깐만. 야, 야라니까 좀 그러는데. 나 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번트. 야는 취소. 번트. 돈 있다 없다. 야, 이거 감은. 아, 근데 이거 좀 부담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와 이거 돌파 시도. 아 참, 딱 타임 뭐 시그널 나오긴 나왔거든. 이게 얼마야? 30만 5천원 같으면 1% 짜리잖아. 1% 먹고 싶어. 아 풀 됐고 됐고. 양호입니다. 셀트리온 삼성전자 봐야죠. 잠깐만, 지수를 옆으로 옮기고 삼성전자 지금 사무실이니까 지금 더블이니까 가능해요. 같이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도 후원자신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아유. 아, 기분 대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좀 플러스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 제 계산으로는 플러스인 것 같은데 이거 뛰어넘을 것 같은 느낌도 상당히 들어요. 여기 앞에처럼 여기 저항인데. 왜냐하면 지수를 땡기면 이거 올라가거든요. 지수가 제가 생각할 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익 중. 오케이, 좀 더 홀딩. 오케이, 이거 밑으로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올라타면 벨이 굿이잖아. 또 여기 48,000까지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지수보다 모양이 더 약하잖아요. 왜? 이걸 패대기, 개패대기를 치면서 흔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딱 땡겨 올리면서 여기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봐요. 일단 홀딩. 방송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같이 해봅시다. 야, 올라탔네. 노 프라브럼. 아직까지 아무 걱정 없어. 지금 현재 45,800원 안 깨면 노 프라브럼. 여기 여기 현대차 사. 걱정하지 말고 사. 그냥 현대건설? 현대건설 사도 될만하지. 사.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이런 데서. 조금 늦었지만 어쩔 수 없어. 장이 흔들리고 뭐 이 정도는 용인해야 돼요. 한 번 더 쳐지잖아요. 던지지 말고 이거는 주가 매수해가 빠진 오든지 어쩌든지 할 겁니다. 좀 빠지면 손실폭 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적당히 들어가면 땅굴 팔 가능성보다는 적당히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돼요. 외국계 매도 들어와요. 아, 매수 들어와요. 매수. 기관만 좀 팔지 들어와요. 다른 경협하고 달라요. 우량주입니다. 야, 이것도 괜찮긴 한데. 오늘 남북 경협 쪽에서 좀 들어올라나? 현대엘리베 이거 마찬가지로 아래꼬리 달고, 유진기업도 아래꼬리 달고, 좋은사람 아래꼬리 달고, 전부 다 아래꼬리 다 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노 프라브럼. 자, 한번 샀고 64,000원이면 한번 더 사죠. 64,000 줄란지 모르겠지만 64,000까지 빠지면 안되긴 안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요렇게 적당히 가면, 한 방에 다 안 샀다면 적당히 더 추가해도 된다는 겁니다. 20일 안 깨면. 종가권 아니고요. 장중에라도 무조건 지지권 깨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와, 사자마자 가는. 아, 진짜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안내해 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가 장이었는데 50만원대가 뚫고 올라갔어요. 눌려주면 다시 장을 뚫으면 장이 지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라 그러는 겁니다. 올라갔잖아, 사니까. 양이. 야, 잠깐만. 지금 시장 돌아서지. 양 추가 다 싫어. 듣고 있냐? 시장 돌아낸다고요. 다 싫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하는 것보다 생각했던 전략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수익인 거고 틀리면 손실인 겁니다. 100%도 없고 확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든 어쨌든 해가지고 맞아 떨어지는 수익이 나는 상황이 돼야 진짜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삼성전자 갑니다. 야, 지금 시장 돌아선 것 같아. 이거 보세요. 그죠? 선물을 9,000개 가까이 팔다가 한 500개 들어올립니다. 쭉 내려오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자.
자, 주로 이동평균선도 맞고요. 그 권역에 가면, 자, 현대차 같으면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여기가 지지권이고, 근데 지지권 깨졌으나 일봉을 더 중시한다 했으니까 여기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꽤 많대는데, 근데 이거는. 자, 쌈바는 성공할 것 같고요. 여기 나머지 다 몰빵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아먹고 60% 챙겨먹고 다시 추가 성공하면 베리굿입니다. 야, 이 근데 현대차 좀 빠지네. 호, 갑자기 왜 똥침 떨어져. 그래봤자 천원이에요, 천원. 현대차는 여기 밑으로 쳐져도 손절 안하고 다시 추가할 겁니다. 셀프리는 좋네요. 와. 쌈바는 외국계 더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차 조금 손실 중이고 나머진 다 수익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면 플러스에 플러스. 잠깐만,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흔들리지? 프로그램 매도 200억 정도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450억 정도, 400억 가까이 매도입니다. 쌈바 외국계 매수 양호,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양호, 이평선 돌파 양호, 현대차 외국계 합 양호. 야, 근데 여기 너무 강하게 밀리면 안 되는데. SK 이노베이션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 돌아서니까 양호. 외국계 매도 많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외국계 약간 매도 지지해야 됩니다. 이거 20일. 아, 쌈바 다시 조금 왔다 갔다. 한미약품도 문제 없고요. HLB 가고 있고. 야, 신라젠 진짜 세네. 와. 메디톡스 팔아야 된다 했습니다. 빠집니다.
메디퍼스트 양호입니다. 양호. 현대건설 뺐다고? 조금 전 사서 조금 전 팔았단 말이야? 1% 먹고 나온 거야 또?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우야. 약 2% 먹고 나왔는지. 와, 우리 지우가 너무 달라졌어. 셀트리온 17만원에 사서 39만원 다 토해내고 끝까지 들고 있던 우리 지우가 2% 먹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딴 거에서 실컷 먹고 쌈바 들어가서 또 먹고 넣어가지고 현대건설 들어가 또 팔고, 물론 지금 오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했지 지금. 아, 이거 분봉은 돌아섰는데 일봉에서 보면 좀 삐리삐리한데. 근데 거리랑 엄청 쓰면서 땡겨 올리지. 요거 끊어지면 던지든지. 94,000원 깨지면 던지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96,000원까지 또 1-2% 먹으러 들어가네. 샷. 그냥 직장인들은 현대건설 적당히 들고 가세요. 그냥 현대차가 갑자기 빠지네. 야, 셀트리온도 갖고 있는 사람 서번트 쪼매 정리해, 쪼매 정리해, 쪼매 5%에서 10%만 정리해. 여기 여기 그리고 난 다시 담아놓은 여기서 안 빠지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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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딱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면 다시 사놓고. 내가선 네가 보고 있었단 말이네.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 알았어. 그럼 잘하는 거지. 쌍바닥 딱 찍고 20일 딱 지지하는 거 보고 딱 들어와가지고 66,900원 공봉 딱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던지고 원린집에서 상단이고. 너무 같아져. 미치겠다 진짜. 이 진짜 전업해야 되겠다. 나중에 자격만 딱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아야, 아야, 아야. 4개월 만에 지 연봉 벌었대요. 맞지, 대충? 8% 샀다. 잠깐만요. 자, 요거 지지되거든? 잠깐만. 2%만 더 사, 2%만 더 사가 10%만 맞춰 놓으세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별로 걱정 없어요. 계속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추 맞지? 야, 씨. 여러분들 고급 인력이에요. 근데 4개월 만에 연봉 벌었답니다. 아유, 지금.
회사에서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니 전업해도 된다는 거야. 니 상황 맞춰놓고 난 다음에. 아니 투자 받은지. 니가 적당하게 하나 차려가지고. 자, 주가 매수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 쳐져요. 여러분들, 끝내주기 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실컷 해먹고요.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딱 팔아먹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가 팔아먹습니다. 야, 그럼 또 딴 데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장이 나쁘지 않는데. 자, 세율이야. 세율 시간 좀 되잖아. 남들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만 더 추가, 조금만 더 추가. 왜?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현대건설도 조금만 더 추가, 5% 더 추가. 아까 2% 말고 또 5%, 15%입니다. 15%.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조금만 더 추가. 삼성전자도 올라갑니다.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 들었어요, 분명히. 야, SK 이노베이션도 양호고, 현대차만 조금 비실비실하네. 셀트리온은 조금 던지라 그랬습니다. 조금. 10% 정도. 그리고 다시 사놓으면 돼요, 만약에. 올라간다 싶으면. 10% 파는 게 힘듭니까? 90%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판단한 겁니다. 뭔가, 아, 중국도 0.97 올라가네. 그죠? 항생. 항생도 0.97 올라가네. 대만. 대만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0.92 올라가네. 니케이 1.33 가네. 어, 한국은 뭔데 도대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 그런, 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환율 비교적 양호. 어, 그만 그만 전체. 자동차 유독 현대차는 좀 빠지네. 1.5% 하락. 조선주 좀 빠지고요. 조선주 많이 올랐다 그랬어요. 관심 있는데 좀 처져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중요한 겁니다. 꼭대기 따라가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빠져요. 현대차는 그냥 들고 갈 거다, 호야. 듣고 있는지 몰라도. 지왕요.
LG화학 당분간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좀 좋았어요. 여기서 대박 밀린 게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LG화학과 비슷한 계열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전기차 부분에 강점이 있어요. 여기가 훨씬 나아요. LG화학은 여기 있고 안 좋아요. 지금 많이 찾았어. 안 좋아. 이거는 올라가면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야, 쌈바가 팔아먹은 것 다시 성공할 확률 상당히 있어요 지금 현재. 부업이 좋기야 좋죠. 마음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전업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압박감이 장난 아니거든. 삼성전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이야, 인원님 죽이는데? 돈 갈고리로 끄는 거 아닙니까? SK이노베이션도 적당할 거고 지금 거의 뭐 보합 정도일 거고. 조금 늦게 샀던가 여긴가 거의 보합이고 삼성전자 한번 먹은 거 또 먹고 있고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간 거. 쌈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양호고. 쌈바 더 갈 것 같은데 느낌에. 오늘 딱 여기 고점까지만 일단 가자. 52만원. 모두 다 홀딩. 당근 던질 게 없습니다. 하쇼. 야, 시장 돌렸어요. 일단 시장 돌렸어요. 양호. 자, 아직도 개인이 선물 마야 안 던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삼성전자 탄력 받고 있습니다. 1.3% 상승. 야, 참. 삼성 전기 삐리삐리. 여기 저항대, 저항대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깨지고 갔었어야 돼. 여기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됐다?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60일까지 깨진다? 더 안 좋은 겁니다.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누가 갖고 있더라? 수달님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인지 몰라도 어쨌든 단가 여기인데. 근데 단기 분봉은 또 반등 하려고 막 하는데 좋단 말이야. 30분봉 다 뚫어냈다. 5분봉 뚫어내고 V자 반등. 다음부터 암호를 정하자. 삐리삐리는 안 좋은 걸로 하고. 어? 좋다고요. 좋으면 삐리삐리 하다는 건 안 좋다는 말이야. 그럼 좋단 말은 삐용삐용. 좋다는 말은 삐용삐용. 안 좋다는 말은 삐리삐리. 오케이? 시장이나 딴 게 안 좋다면 경보 경보 경보. 채팅방 안에서도 그렇게 안내해라. 야, 우리 암호 사전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다. 3은 3분의 1 던져. 3분의 1 4. 5는 5분의 1 던져. 아휴. 야, 양이 백에다 옷도 한 벌 잘 사겠는데. 어? 팔아먹은 거 60%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어, 지금. 또 풀빵이야. 야.
호야 들리냐 안 들리냐? 호야 호야 안 들리는 모양인데. 제주도에서 감 따고 있냐 귤? 그거 말고 조선주하고 빨리 잡아야 돼. 건설주는 이제 들어갔고 조선주 122,000원? 118,000원?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에 그럼 싹쓸이 들어오지. 자, 답건냐? 답건? 없는 것 같네. 방송 보겠지. 12만원 정도 끊어오면 관심 가지세요. 현대중공업. 자, 현대건설은 관심 가지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들어갔고 이제 건설주 아제 조선주 하나 넣으면 돼. 여기 12만 정도. 현대미포는 별로야. 현대미포 어디 갔노? 이게 너무 지저분해. 좋기는 대우 조선 해양이 좋은데 이게 법정관리 했다가 어쩌고저쩌고 아닌가? 아 있네 답건. 답건 여기 12만원 잘 노려보세요. 원복 확 때릴 때 말고 탁 왔다가 약간 왔다갔다 하다가 양봉 쓸라면 좀 더 돌려내거든.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딱 한번 사보세요. 그때 상황 봐서. 현재는 팔아먹은 거 또 사놓잖아. 크게 영향가는 없겠지만 현재 여기서 다시 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라가야 영향가 있는데. 어? 셀트리온 띄운다. 10% 팔았대도 90% 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예를 들면 올라가면 아까 팔아본 거 다시 사도 돼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돌아선다 갑자기 세게. 돌아섭니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돌아서요. 와우 삼성전자 간다. 야 현대건설 뭐 그만 하고 아직까지 쌈바가 좀 가야 되는데. 외국계 매수세 짜붙들어요. 그러면 장 더더욱 안 죽는다. 하이닉스도 외국계 좀 들어오네. 야, 20일 장을 강하게 돌파해야 8만까지 가는데 8만 1000원. 아, 삼성전자 삐용삐용. 아, 오케이 삐용삐용 갑니다. 가 삼성전자. 야 지금 포트폴리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원님 삼전 또 먹고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무 문제 없고 SK이노베이션 쪼매면 더 가면 되고 뭐 셀트리온도 뜨네. 야 잠깐만 현금 11% 됐고 만약에 세율 65,000원 와도 더 싫어 넣으세요. 4% 더 반등한다? 5% 더 싫어 넣어. 그래 20% 딱 만드세요. 이거 그러면 그리고 시장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한 4% 더 싫어 넣으세요. 15% 만드세요. 15% 외국인들 들어와요. 형님들 들어왔어요. 숟가락 꼽읍시다.
외국인이 9,000개 팔던 거 한 850개 정도 걷어들였어요. 개인이 살짝 손들고 콜옵션 콜옵션 던집니다. 35억에서 10억 던졌어요. 개인이 손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자, 콜옵션 302 정도 합니다. 302.5. 자, 1.0에서 0.8 됐어요. 20, 한 5, 6% 빠졌어요. 오늘 하루만. 30억이 25% 같으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7, 8억 챙겨 먹었어요. 쌈바 팔아먹은 사람만, 4살 더 추가해서 팔아먹은 사람만. 신규 아닙니다. 신규는 아니에요. 저 밑에 10% 이상 먹었어요 지금. 아까 여기 팔아먹은 사람만 살짝 넣었어요. 살짝. 신규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돼요. 여기 깨지면 가지고 있는 절반 이상 던질 거예요. 여기 밑에 50만 정도 깨고 내려가면. 그래서 전제 조건 달았습니다. 신규 아니고 팔아먹고 다시 넣는 사람만 조금씩 들어가라고요. 자, 현대건설 추가해라 그랬습니다. 추가 조금. 현대차는 추가 안 하랍니다. 그냥 그대로. 아까 물어보시던데. 현대차 처지는데 추가할 이유 없어요.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지. 추가할 자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는 추가한다? 올라가려고 바짝바짝한 건 추가한다고요. 올라가려고 바짝바짝한 추세 좋은 건 추가하고, 이거는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아직까지 손절 아니에요. 손절 안 한다 그랬어. 이거는 저기 밑에 깨지면 어떨까 생각해볼까. 12만 밑으로. 그때는 비중 조금 줄일란가 몰라도 별로 손절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현대차 쌈바 힘 받고 딱 갈 폼 잡고 있어요 지금. 노르몽님 어서오세요. 주면 좋은데. 2시 반이네. 세리 창고에서 애간장 녹인다. 우리 저 번트가 상당히 들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 하춘님 반갑습니다. 야, 번트 초트루면 대박인데. 셀트리온.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야기하자면, 이게 하루 쉬고 패턴이 이래요. 가고 하루 쉬고 가고 하루 쉬고 또 가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끝내주는 패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별로 죽을 생각이 잘 없어 보여요. 일단 외국계도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야, 31만원대 정도가 저항입니다. 일단
인구를 갖고 있는 거 외국계 현황 체크합니다. 외국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쌈바 11,000주입니다. 아까 9,000주에서 만주로 늘었고 또 11,400주 셀트리온 17만주 현대차 9만주 만주 차이나요. 현대차 야 이거 땡겨야 되는데 아래꼬리 적어도 SK이노베이션 양호 양봉입니다. 계속 빠져도 들어올리고 빠져도 들어올리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한 5%짜리는 충분히 나오는데 21만 정도 더 위로는 가봐야 알겠고 단기 박스권 30만 5천원 그렇지 요거 딱 뚫는 순간 위로 더 갑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싹쓸이 야 그러니까 안 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데리고 간다는 건 지수를 위로 올리겠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삼성전자만 올리고 지수 빼고 이렇게 하긴 힘들어요. 삼성전자가 턴다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보다는 상방으로 본 겁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아니 개인하고 선바뀜 나오고 있어요. 자, 개인이 포기하고 던집니다. 이제 던지냐? 1500개 걷어드리고 있어요. 여기 안 깨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래꼬리 확 달고 끝내야 오늘 양호입니다. 셀트리온은 30만대가 저항에서 지지로 추세 전환한 걸로 봐야 되냐. 30만원이 저항에서 지지로 그런 셈이죠. 여기를 안 깨야 돼요. 29만 7천원을 깨지면 또 힘들어집니다. 여기 지지하잖아. 지지 그죠? 여기 인근에 저항이었는데 한 이틀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뛰어면 위로 갈 가능성 높아요. 30만 2천원 정도만 안 깨면 더 밑으로 31만원 정도만 안 깨면 위로 갈 가능성 더 높아요. 외국계도 들어오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여기만 딱 뛰어넘으면 가는데 얼마 갈 수 있는가 하면 대략이 19만원이잖아요 20만 4천이고 15,000원 갈 수 있다 14,000원 갈 수 있다고요. 14,000원이면 여기서 가도 21만 3천원 21만 3천원. 자 맞아요 맞죠. 21만 2천원 여기 21만원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21만원 수급만 조금만 더 들어서고 그럼 좋는데 세율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도 턴한다 4 시장 터네요. 위로 가면 제법 갈 수 있어요. 밑으로 깨기보다는 올라간다에 무게를 둡니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선물 손 바꾸고 있어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일하고 있는 모양이네. SK 이노베이션 추가 가능합니다. 쌈바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이고
야, 셀트리온도 뚫었다면 위로 더 가요. 이거 삼성전자도 살짝 쉬어줬던 거 다시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아직까지 분봉에서 많이 못 돌렸기 때문에 좀 그만 합니다. 살살 차들어가는 겁니다. 40분 계신데 너무 조용하네. 7번 눌러보십시오.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저 무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버티기 힘들어요. 제가 좋아요 내지는 수익 났으면 수익 났다 댓글 남겨주고 하셔야 제가 힘이 나요. 듀웅스님은 이모티콘으로 주로 하시네. 아, 삼바 시동 걸고 있어요. 51만원 뚫으면 정보점 충분히 가능해요. 시장 돌아서고 있어요. 삼바 배고프다. 삼바 한번 틀어야 되겠다. 아, 잠도 오고요. 어저께 제사 지내고 힘들어 죽었어요 지금. 삼바 가자. 삼바 한번 들었어요. 주제가 가야 돼. 이제 갈 것 같은데 매치가 되고 있어요. 매치가 자 지수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고 그 다음에 가면 갈 수 있거든요. 눌림목 구간이고, 자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2000계약 정도로 서로 손바꾸고 있어요. 양호. 그러니까 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라는 거 아닙니다. SK 이노베이션 살 사람 사세요. 책임은 못죠. 현대건설 설마는 철인데 야 지효야 니도 진짜 대단하다. 이제 여기서 사가 여기서 딱 꺼놓고 나쁘냐. 야 참 진짜 자랑스럽다. 삼바 가자. 갈 수 있다 지금. 셀트리온도 추가 가능해요. 여기 보이시면 봉이 양봉이 위로 더 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죠. 이걸 빡 뚫어버리는 순간 뻥 제법 갈 수 있어요. 모양 다 만들어졌어요 거의. 현대차가 좀 비실비실합니다. SK이노베이션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이제 빵 띄우면 갑니다. 삼성전자 양호. 외국계 막 들어와요. 이거 돌파하면 또 올라가요. 이것도 현대건설. 자 빠질 때 적당히 저점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20일은 지지할 거니까 일단은 밑에 쳐져도 함도 산다 그랬어요. 이거는 편입을 꼭 하고 싶은 건설주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다음에 좀 더 처지면
12만 건 정도로 쳐지고 적당하니 모양 나온다 싶으면 편입할 거예요. 여기 딱 있는 거 위주로 다 편입할 겁니다. 아, 분위기 장난점 하겠습니다. 아, 잠도 오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신나는 음악으로 뮤직 스타트. 자, 삼성전자 고점, 오늘 고점 돌파 시도 막 나오고 있고요. 자, 선물 외국인 7,300 계약이긴 하지만 매도폭 9,000 계약에서 많이 줄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더 뜨려고 자, 힘 비축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고점 돌파 시도 넣으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고요. 현대건설 자, 저점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현대차 좀 밀리고 있는데 걱정 안 합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갈 폼 잡고 있으니까 매수 시그널 드렸고요. 자, 모니터링 겸 해가지고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어떻는가. 제제이야. 자, 여러분들 대부도에서 1박 2일 11월 3일날 럭셔리 펜션 대여해서 닥터케이 주식 생초부 탈출 필살기 강연 할 거고요. 닥터케이 가수 출신입니다. 케이팝 콘서트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하룻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다시 한번 띄울 텐데
지금 올라와 있는 11월 10일자에 올라와 있는 그 댓글 공지에 그 댓글 밑에다가 방송 밑에다 댓글 다십시오. 인원 빨리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하루 놀러 간다 생각하시고 놀러 와서 힐링도 하시고 주식 닥터K 열정적인 강의 노래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쌈바 가야 돼. 몰빵에다 팔아먹은 거 다시 엎었어요. 쌈바가 쇼 봐야 되나? 많이 자, 쌈바야 오늘 고점만 가자. 일단 오보다 조금만 더 높게 52만 5천원만 가자. 52만 5천원 됐냐? 야 현대 지금 셀트리온도 갈라고 바짝바짝 하고 있고 현대건설만 좀 뭐 삐리삐리하고 현대차하고 나머지 다 양호해요 전부 다. 야 자 강연에 오시게 되면 닥터K와 친구 되는 겁니다. 전 친구란 단어 되게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자 쌈바 갈라고 폼 잡고 있다 가자. 딸랑딸랑 할까요? 하락장에서도 잘 꿋꿋하게 매매 잘하는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그때까지 잘 버티면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 거 6개인데 아니 삼성전자는 뭐 제 포트는 아니다고 일단 뺀다 치더라도 평소에 뭐 관심 가지고 사고 팔고 했었으니까 5개인데 5개 양호해요. 양호 야 번트야 시간 있으니까 하나 물어보자. 나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안산이 뭐 지하 그 서울에서 KTX에서 뭐 지하철도 된다면서 어떤 게 가장 좋냐. 차 갖고 가려면 아 4시간 반 걸린다 해놨던데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오늘 땅이님이 안 보이네. 바쁜가? 오늘 바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네. 자, 선물 계속 땡기고 있어요. 2300계약 땡기고 있습니다. 5분 봉. 자, 다 돌리내고 있고요. 30분 봉으로 가도 여기 지지하고 있어요. 딱 이 평선. 여기를 깨기보다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그래서 지금 샀어요. 쫙 쫙 반등하고 있어요. 양호 일단 양호. 3시간 반이면 된다고? 내가 검색해 보니까 4시간 반 넣었던데. 와 근데 저번에 하여튼 거긴 서울하고 다른가 모르겠는데 서울하고 진짜 시끄럽다. 하루 종일 막히더라 진짜. 지긋지긋하더라 진짜. 비슷하게 멀겠구만. 경남과 전라도에서 올라온 비슷비슷하지 않아? 몰라 여수나 이쪽은 도로가 별론 것 같긴 하더라만은 고속도로 타면 괜찮다는데?
삼바 뚫는, 아, 삼바가 아니라 셀트리온 전거점 뚫었습니다. 이야, 강하게 뚫어요. 셀트리온. 이야, 뚫는다, 뚫어. 아, 본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거품 넣은 거 아니야, 혹시? 전거점 돌파한다. 이야.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는. 진짜로. 진짜 센 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잘 알지, 그러면? 저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있는 사람도 좀 알려주세요. 여기 부산 근처에서 대부도, 안산, 뭐 대부도라는 것 같은데, 그걸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가장 빨라요? 차로 가는 거 빼고. 차로 하면 4시간 반인가 걸린다고 돼 있던데. 크로브이. 생각대로님도 좀 바쁜가? 오늘 잘 안 보이시네. 셀트리온 제약은 저항에 받쳤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한번 깼기 때문에 여기 저항으로 다시 저항의 역할을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 셀트리온 가장 좋다 그랬어요. 최근에 뚫었거든. 추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야 되는데 대번에 뚫어요. 이번에 좀 크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장난 아닌 것 같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사실. 구구를 대번에 뚫어요 지금. 이야, 셀트리온 추주 여러분들 잘하면 이번 돈 좀 세겠는데요 진짜로. 이야, 쌈바도 적당해요. 뭐하고 갔다? 여기 이렇게 하루씩 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여기 안 깨면 50만원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오늘 이렇게 그냥 끝나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상황은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말 바꾸기 아니라 셀제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순간 가장 좋다 했죠. 여기 샀으면 수익 났잖아. 여기 지우가 샀어요. 우리 대표 선수가 어디서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 좋다 그랬어. 여기 인근에서 충분히 수익 났겠네. 그 다 수익이네. 여기서 몰빵했다고요? 그거는 제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디가 이상한 거 보니까 좀 딴지성인 것 같은데 아이디 왜 그래요? 이상하네요. 셀제 좋다고는 여기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돌파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셀트리온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말 바꿀 이유도 없고. 얼마에 샀는데요?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대본 나와요. 산토끼를 0으로 썼다. 79,000원이요? 79,000원은 제가 최고 좋다고 할 이야기가 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격이 크고 가장 잘 가지 않습니까? 쌍끌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가장 좋으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까지는 했겠지만 여기는 꼭대기에서 산 거예요. 꼭대기에서 79,000원은 제가 이야기하던 시점하고 달라요.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그래 됐고, 그러면 딴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79,000원 수익 중이죠. 여기 81,000원 안 깨면 문제없어요. 81,000원 안 깨면 계속 고. 그리고 82,000원 정도 가면 던지세요. 적당히 밀리면. 그리고 81,000원 밑으로 깨지면 적당히 챙겨 넣으시고. 여기 20일 안 깨면 별 문제없어요. 좀 전에 얼마라 그랬습니까? 79,000원이니까 본인 상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예요. 66,170원. 20% 됐고.
그러면 제 말을 신뢰하면 적당히 팔아먹고 SK 이노베이션 샀어요? 이거는 제가 변명할 거리도 없고 여기 사라 했으니까 변명 안 해요. 저는 변명을 안 해요. 요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죽인다 했는데 며칠 만에 지금 십몇 프로 갔는데 요건 샀어요 혹시? 딴지 아니라니까 저도 가시는 빼고 이야기할게요. 셀체 정리하면 딴거 사야 돼요. 잘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타이밍 진짜 중요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저한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사 이럴 때 사야지 딴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는 게 제가 다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때. 야, 셀트리온 전거 쪽곧 들어가려고 그런다. 죽이는데 진짜. 사실은 서도 아무 문제, 오늘로 끝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로. 오늘 여기 요렇게만 딱 끝나면 돼. 요렇게만 욕심 안 부릴게요. 그 다음에 그냥 대박으로 띄울 수도 있으니까 다 팔지 않아요. 60% 팔았다가 다시 채워놨어요. 왜 팔때는 왜 팔고? 팔때야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팔았고요, 챙겼고요, 신나게 먹고 다시 올라가네. 사라고 분명히 이야기 방송 딱 그거까지 해놓고 끝냈어. 샀어요 진짜로. 50만원 정도 깨지면 또 던질 겁니다. 도시락 싸고 왔다. 도시락 싸고 왔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야 태양아, 나너 처음 보는데 반말해도 되냐 진짜? 28이니까 내하고 한 21살 차이 나니까 내가 해도 되겠지. 정이 간다.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랬는데도 도시락 싸서 밥 먹고 다닌다. 야, 멋진데. 꼭 한번 보고 싶네. 셀트 정리할까요? 13만원. 셀트를 정리하지 마세요. 올라가는데 웬 정리? 말이 막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돼. 잘 가는데 말라 정리해요. 노! 홀딩! 정리는 아침에 하라 그랬어. 아침에. 아이고. 여기 깨지면 던지고, 아까처럼 똑같아, 쌈바고. 여기 다시 반등할 것 같아. 쭉 빠지면 더 던지고, 다시, 반등놈 다시 사놓고. 돌파하면 사고 해야 돼, 사실은. 쭉 가네. 노! 홀딩! 인물 많이 본다. 셀트리온 은봉 떨어지기 전까지 일단 들어가세요. 맨날 방송하거든요. 관심 있게 잘 들어보세요. 팔아라 하는지 안 하는지. 거품을 묶으면서 팔아라 그러니까. 안팔 거예요? 안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거 너무 팔아라고 이런 거. 고점 부위에서 한번 넣으면 알겠습니까? 양포인데 뭐하러 팔아요? 안 팔아요. 끝까지 발라먹어요. 끝까지. 자, 우리 태영이는 새로운 귀염둥이 채팅방의 막내 테니스 선수
테니스 코치라 해야지. 선수는 아닌 것 같고. 가수. 닥터케어 같은 가수. 야, 가수를 하기 전에 난 뭔가 필이 통했어. 바로 찍어버렸어. 그래서. 근데 셀트는 세 주 더 넣었다면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 30만 3천? 저 앞에서 물려왔다는 거네. 아닌가? 잠깐 이거 좀 잠깐 보고. 이거 빨리 위로 가야 돼요. 그리고 9000개에서 지금 2300개 가까이 지금 줄였어요. 야, 콜 절대 손 안 드네. 손 안 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하루만 20몇 분 빠졌어요. 셀트리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야, 셀트리 자꾸 간다. 야, 2.3%. 이야, 죽인다 진짜. 탑이 무서우고. 셀트리는 탈출하고 30만 천원 다시 올라탔다. 우리 두 번째 대표 선수거든요. 여기서 다시 올라탔답니다. 사자마자 가잖아요. 야, 죽인다 죽여 진짜. Very good. 신나게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올라탔대 다시. 야, 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선수는 지우고 두 번째 선수는 여기 탑이에요. 탑이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본인 업무가 같이 겹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진짜 날라댕길 거야. 끝내준다. 아, 현대차 반등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1만원 익절? 31만원. 아, 아까 큰 거 일봉으로 지켜보고 당연히 지켜보겠지만 양봉을 붕붕붕 치고 하면 뭐 던질 필요 없겠지. 공부하신 분들 알아들었겠죠. 야, 번터야, 니도 진짜 재밌다. 야.
자, 삼바가 가면 돼요. 갈라고 모양 다 만들어놨어 지금. 고점에서 이 정도 횡보는 양호한 거예요. 30분 보면 여기 깨지도 않았어. 깨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50만 정도로 내려오면 비중 축소할 거예요. 자, 현대차 걱정 안 한다 그랬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이렉트로 깨고 내려갈 것 같으면 여기를 올라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사람들 출석 체크 겸 7번 눌러보세요.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것 같으면 올라오질 않는다고요. 적당히 이러다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 야,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양님 잘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강하게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뚫는다 양봉으로. 야, 장난 아닌 상황 생겨요. 잘 하면 그동안 속된 편 좀 쓰게 개고생 시켰거든. 아, 뚫으면 제법 갈 수 있어요. 느낌이 좋아요. 근데 흔들림 심하다고 분명히 경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잘 안심하지 마세요. 그냥 딱 보고 있으세요. 쌈바는 플러스권 실컷 유지하면서 60% 챙겨먹고 단가 더 낮추면서,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건 단가, 여기서부터 단가 낮춰서 또 들어간 겁니다. 그냥 쌈바는 오늘 지금 상황에서 끝나도 양호, 걱정할 거 없어요. 50만 원만 안 깨면 문제 없어요. 셀트리온도 적당하니 30만 5천 원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늘려줘도 여기 정도만 지키면 별 문제 없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아무 무리 없고요. 자, 현대차도 그냥 적당히 갈 거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태양아, 우리 아버지 이야기 좀 할까? 우리 아버지가 부산에서 그래도 금배조 우승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생활체육에서 내가 고등학교 땐가 대학교 1학년 땐가 우리 아버지한테 레슨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재밌게만 가르쳐줬으면 내가 날라다닐 텐데, 앞으로 줬다 뒤로 줬다 옆으로 줬다 오래 줬다, 재미가 없어서 못하게 안 간다 그랬다 내가. 살살살 내가 넘기는 거 아무 때나 적당히 받아 넘겨주면 재미를 붙일 건데. 와, 골프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옆에서 딱 서가지고 한타 칠 때마다 잔소리 했거든. 아이고, 그게 그래 안 되나, 됩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야 되지. 짜증나서 때려치웠다고 또. 가족한테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맞지, 재밌게 가르쳐줘야지, 흥미를 딱 붙여야지. 닥터 K처럼 주식도 재밌게 좀 못해도 아유 잘합니다 굿굿 이러면서 딱 해줘야 아 재밌네 이러면서 하지. 선수도 아니고 10분만 앞으로 줬다 옆으로 줬다가 앞뒤로 줬다 형 보도가 못하지 그거. 아, 안 그래도 아까 프로필 보니까 학교도 창원대학교 나왔더만 뭐 자기가 올렸으니까 뭐 그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겠지. 아씨, 가만 잠깐만. 동시효과 10분 남았습니다. 야, 이거 요거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 일단은 2306 요거 정도, 요거 안 깨고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판 싹 들어가지고 여유에까지만 들어놨으면 좋겠어요. 2310.
제발 깨지 마. 지금 근데 공부 많이 해야 돼. 지금 매매 엉망이다. 막 쫓아가고 그러는데 지금 재수발 받은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사자마자 깨진다. 지금 쌈바도 그렇고 재수받은 거야. 솔직히 돈 아끼려고 도시락 싸댕기는데 도시락 한 100배값 날린다. 야 쌈바, 야 10분 남았다. 야, 힘 좀 내라. 쌈바 외국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어디 갔냐? 쌈바 9,000개에서 11,000개에서 12,000개로 늘어나고 있어요. 멜린치가 주포네.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얘들. 단타 세력으로 유명한 멜린치입니다. 0.5%만 먹어도 바로 끊어버리는데 뭐가 먹을 게 있어서 들어왔지. 원래 저 밑에 있었나? 솔직히 쌈바는 제가 주포 분석 별로 안 했어요. 솔직히 외국계 창고 이렇게 계속 들어온 거 있죠. 눈으로 잘 봐놓으세요. 그러니까 방송 보다가 쌈바 이야기하면 메릴린치 들어오면 메릴린치 들어옵니다 이야기해줘야 제가 도움이 됩니다. 전체 달라. 머리 너무 아파요. 누가 세율이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고?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네. 팔고 싶을 때 사고 사고 싶을 때 팔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농담 비슷한데 그게 매수매도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절대 모르지. 근데 본인도 느끼는지 몰라도 돈 많이 안 깨먹고 한 두 달 주식한 지 두 달 만에 저하고 같이 한다. 채팅방 회원이거든요. 내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진짜 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번다고는 말 못해도 개박살은 안 날 겁니다. 셀은 시티, JP, 모건, 롱, 메리치, 모건, 쇼. 야 메리치 쟤들이 셀트리온, 내가 셀트리온 제약을 그때 많이 봤었나? 미래셋 대우하고 메르치가 상방 포지션이었던 게 어떤 거였지? 하도 많이 하고 기억도 안 난다. 셀트리온이었던가? 어? 셀트리온이었던 것 같다. 셀트리온 제약은 내가 어느 순간 안 했거든. 여기 이후로는 한 적이 없거든 거의. 저는 추세 이렇게 깨지면 잘 안 해요. 안 가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휴가 간 닥터 K 팬 계신데 어디 갔노? 은행 줄 막 물어보시더라고. 하질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가요. 안 가. 안 갑니다. 하질 않아요. 아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오른쪽 올라가는 거 해야 잘 가는데 밑으로 처지가 있는 거는 계속 매도 맞아요. 매도.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돌파해내잖아요. 그러면 슬슬슬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빠지는 게 당연한데 안 당연한 걸로 좋은 걸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셀트리온 아줌마 셀트리온 좀 흔들리고 있고 쌈바도 좀 올려주면 좋은데 외국인 선물 많이 줄였어요. 5,300개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다행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꼬랑지가 몸통을 자꾸 흔든다고요. 기초 자산인 코스피 200이 그러니까 현물이 몸통인데 꼬랑지 선물로 지 흔드는 거예요. 외국인 선물로. 그러면서 지치면 그냥 지쳤냐? 던졌냐?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세율 돈 몇 프로 있어요? 빨리빨리 급하다. 종가 매매, 종가 매매 보고 딱 한번 들어가야지. 자, 종가 매매는 다음날 상승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건데, 세율이 지금 현대건설 들어갔거든. 야, 근데 원봉이 좀 크긴 큰데 2.69? 돈 10% 있다. 현대차 갖고 있어요 혹시? 현대차하고 SK이노베이션 삼바 세개 중에 갖고 있는 거 다 있으면 다 있다. 셀트리온 추가 안 할 겁니다. 없다 없다. 없다? 3번 있다. SK이노베이션 10% 사. 바로 시장가로 SK이노베이션 시장가로 10%. 그럼 3개 되는 겁니다. 현대건설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 이거 일단은 그것까지 치면 4개. 딴 것도 있어요 혹시? 빨리 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SK이노베이션 4 살만해. 어차피 이거는 여기까진 다 이야기할 거니까. 2분 남았어요. 빨리 해야 돼요.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바로 호가에. 그 정도는 알죠 시장가가. 대놓을 때 말고, 대놔 하는 거 말고 무조건 살 때도 시장가, 팔 때도 시장가. 안 그러면 하다가 체결 안 돼요 전부 다. SK이노베이션 한 번쯤 안 치고 가겠나 이거. 아 쌈바 진짜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죠. 우리 채팅방에 S전자 다니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사업부 일부라서 100명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퀄리티 돼요. 근데 오늘 조용한 사람들 많아. 바쁜가 봐, 전부 다. 아휴. 전국에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같이 친구가 되기에 정말 멋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같이 친구할 사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팀원으로 초대합니다. 이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 절대로 안 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낚시냐? 노. 돈 얼마 내면 VIP 대접하겠다? 노. 그런 거 없어요.
장 끝났어요? 아니, 그럼 그거 하면 되지. 동시효과. 동시효과 사세요, 그냥. 이런 거 살만해요,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돼. 한번 딱 올라가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무조건. 딱 모양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지면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다만 여기가 지금 강력한 저항권이라서 한 번에 못 넘어서 그렇지, 뿡 넘으면 여기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럼 바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한 며칠 안에, 올라간다 며칠 안에 먹는 겁니다. 거의 닥터K가 시그널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며칠 안에 가요. 거의 사자마자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간혹 가다 한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모양만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휴, 그냥 그만그만하게 끝났어요. 삼바 양호하게 끝났어. 밑으로 막푹 앉혀지가 끝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오늘 진짜 지루하게 힘들게 만들었네. 자, 선물 외국인이 9,000개까지 때려패면서 지수 못 가게 만들어 놓더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눈치 깠어요. 여기 와서 죽을라면 밑으로 쳐져야 돼. 뭐 때문에 죽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줄 아세요? 아침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물을 9,000개 패면 적어도 밑으로 박살을 내려면 외국인이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 3,000억, 4,000억 넣어야 된다고요. 현물 거래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맞지? 이말 넣을 거예요. 틀렸다 말안 넣을 거예요. 왜? 닥터케이가 시장을 13년 봤다니까요. 이게 진짜 죽일 선물 매도세였으면, 9천 계약이었으면 외국인이 4천억 던지고 기관이 막 2천억, 3천억 던지면서 밑으로 막 푹푹 빠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어. 왜? 아니, 아까 봤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이 잘만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야간, 아니 뭐야, 미국,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 선물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밑으로 푹푹 빠진다고요?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외국인도 슬슬 거의 사드 플러스권 많이 유지했습니다. 볼까요? 코스피. 그쵸? 그래서 시장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탑건이야. Are you there? 이렇게 한거 맞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도 가르쳐 줘야 돼요. 닥터께 해외 선물로 영어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두 마디밖에 못하겠어요. 나머지 전문 용어라서 잘 못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 그 다음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시장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이게 크게 매도세가 안 나온 거 보고 전 눈치를 챘어요. 그죠? 아, 선물 매도 때리는 거, 얘들 개인들 선물 매수 들어온 거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콜옵션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30억 들어왔는데 깨먹었어요, 얘들. 봅시다. 그죠? 35억에서 밑으로 죽였어. 몇 프로 빠졌다? 장 초반에 1.06이었는데 30 30 빠졌어. 30 거의 20한7% 빠졌어요. 35, 27%면 얼마입니까? 건 10억 깨먹은 거 아닙니까? 8, 9억. 그렇게 손 털고 나간다고요? 아씨, 재수 없네요. 오늘 매일 보이시던 분들이 몇분안 보이시니까 좀 재미없네. 지루하네.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바, 뭐 양호하고, 셀트리온, 이야, 잠깐만. 양호하고요.
현대차. 아, 그만. 이노베이션, 그만. 현대건설? 아, 그만. 야, 이게 음봉이 너무 세게 떨어졌는데, 이거 지지권인데, 다음에 양봉 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좋습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세율. 여기가 SK 하이닉스, 여기 정도 올라오면 적당히 될 거 아닙니까?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여기 정도 오면 적당히 던지세요. 8만 1000원, 20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딴 데 교체 매매 들어가거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당히 팔아먹고 나중에 현대건설로 다시 집어넣으면 별로 손실 없어요. 밑으로 쳐져도. 재수 좋게 양봉 딱 세우면서 가면 더 좋고, 베리 굿이고, 외국계 사. 별로 걱정 없어. 그런 전략이 머릿속에 미리미리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하지만 여러분도 지우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알아서 신세계 들어가가지고 신세계 들어가 딱 팔아먹고 그 다음에 딴 데로 SDI인가 들어가 또 정리하고 셀트는 헬스케어 어떻냐 그러더라도 그것도 그냥 먹고 지 혼자서 난리 부르술 쳐야 지금. 그러던데 쌈바 잠깐만 입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1% 먹고 나온다니까. 야 여기 들어가 여기 딱 팔아먹고 나온다. 자, 끝내준다 끝내줘 진짜. 자 그러면 마감 시황 겸해서 마무리하죠. 마무리 좀 이따 할까?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만 5분만 쉴게요. 음악 좀 들으면서. 아 힘들어요 이제.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한번 끊었다가 마감 시간 시행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누르시고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유튜브에서 캐기는 거 말고 전부 알람 갑니다. 종 딸랑딸랑 표시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정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퀄리티 있다. 자신감 있게 생각하면서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SNS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자. 그죠? 좋아요와 슈퍼챗, 닥터케이가 힘이 됩니다. 광고 보실 때 스킵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끊고 바로 이어나갑니다. 암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